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레몬리스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태근 팀장께서 미래생명자원, 네. 덴티움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곡물가, 사료 관련 그런 그 종목들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까지 쳤고요. 그래서 한번 오른 추세가 계속 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어떤 테마주들 같은 경우 순환매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사료 관련 주들이 그래도 이번 주 내일까지는 그래도 시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좀 힘이 좀 빠지는 거 보니까 앞으로 수산주라든지 그리고 돈육 관련주 쪽으로 조금 이제는 테마주 또 순환매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생명자원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뭐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수출 그러니까 전 세계 밀수출의 한 25%에서 29%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게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내전이라고 해야 될지 국지전이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뭐 이 전쟁이라 해야 되겠죠. 이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수출이 거의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중단된 상황이고 그리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그리고 옥수수 콩 같은 경우에도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과 연관지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단순 연관성이란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농산물 가격 상승분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그 농산물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료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요소수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생산량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 비료 같은 어떤 사료 비료들의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강세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돼지고기 가격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뭐 돼지고기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수산물이라든지 또 육계 관련주들이 또 시간차를 두고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료 관련주들 오늘까지 시세가 강하긴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로 인한 어떤 테마주들 내에서도 일단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테마주가 나올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테마의 끝자락일 가능성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순환매 대비를 하고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미래생명자원을 오늘 장 4가지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제 곡물가 급등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신 건데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태근 팀장님 종목은 관심 없고요. 네,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쪽은 LG전자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다 아시는 가전의 대표 명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특히 코로나19 때 가장 많이 어떤 수혜를 받았던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또 하나 뭐 가구나 가전 특히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 번쯤 바꿔볼까 싶어서 많이 또 가전들 바꾸고 TV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저효과가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이 모멘텀들은 좀 축소될 가능성들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러시아 관련된 쪽의 부담감들도 또 떠오르고 있죠.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나 몇몇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한 부담감들 특히 LG전자도 러시아 쪽에서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
어떤 냉장고와 세탁기 쪽에 생산을 하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또 부품 공급도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거기다가 출하량도 문제가 되고 게다가 또 거기서 나왔던 이제 대금을 또 송금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하는 여러 가지 부담감도 같이 있겠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가야 될 길은 지금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최근에 또 자동차 관련돼서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보시지만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쪽의 모멘텀은 LG전자를 챙기는 게 맞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전을 열심히 잘 만들고 장인정신이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강점은 모터입니다. 가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터를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디에 또 적용을 잘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모터와 관련된 쪽을 이제 전장 쪽으로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성과가 이제부터 나온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스마트폰 사업부 정리하고 게다가 태양광 사업부도 철수를 하면서 돈 안 되는 거 정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을 모두 또 전장 쪽에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통신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그 텔레매틱스와 관련된 5G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전기차 쪽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될 수 있는 모든 모듈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원으로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에서 전장 OS까지도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으로의 전장 부품 쪽에 진심으로 바뀌는 회사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뭐 인포테인먼트라든가 그리고 또 GKW죠. 이쪽에 대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어떤 LED 쪽의 흐름들 그리고 또 마그나와 합작법인 이 모든 게 이파워 트레인과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실적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출하량이 좀 위축돼 있다 보니까 아직 당연히 수주받은 것들 특히 6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수주받은 게 실적의 연결이 못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는 분명히 어떤 변화가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쪽이 그래도 하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자율주행차까지 공개한 마당에 변화 요인들은 상당히 뚜렷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뭐 최근 태양광 사업부 철수하면서 이제 실적 변화의 기대가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들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금 3%대까지 급등한 양상인데요. 12만 7,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